그리고 조금 그 전에 공부한 경기 왕향이니까 왕향을 하고 인간 경로기 대신해서 인간 방으로 물이 나가니까 사림대왕진이죠. 그래서 자 정기로 향을 했을 때 권신으로 물이 들어오면은 묘고항천, 이건 사림항천. 그 다음 경유로 향을 했을 때 권신으로 물이 나가면 사림항천. 그 물이 들어오냐 나가느냐에 따라서 황천이 되느냐 아니면 만약에 경유로 향을 했는데 권신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치면 어떻겠습니까? 표설을 하고 현상주보자성을 임금을 섬길 임금을 척근해서 임금을 섬길 만큼 큰 표설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가느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물이 나가면은 그 물이 나가면은 그 들어오는데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이 엇갈린다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구빈항진과 사림항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빈항천은 양균성 선사의 고가 양구빈이니까 그래서 가난을 구제하는 즉 양공이 고전에서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묘를 쓰면은 도적이 날 자리인데 양구빈이 묘를 써주면은 장군이 나더라. 그렇게 도적하고 장군하고 그 차이점을 얘기했는가 하면은 또 조빈 부부 아침에 가난한 사람도 묘를 쓰고 나니까 저녁에 갑자기 먹을 것이 생기더라. 부자가 되더라. 이런 조빈 모부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구빈에서 구빈 항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좋으면은 나쁘면 살인항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했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살인항천, 구빈항천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법칙은 밑에는 얼병, 정경은 권상에서 황천이 이루어지고, 얼병은 모름지기, 모름지기 수, 얼병은 모름지기 수, 막아라, 막아내야 한다. 어떤 말이냐. 손방의 수를 먼저 봐서 차단시켜야 된다. 그럼 손방수에서, 얼병은 손방수에서 이거와 똑같이 구민항천과 산인항천이 이루어지고, 신과 임은 또 신임수로, 신임은 그 물길이 근방에 당도할까봐 걱정이다. 두렵다. 이런 얘기 두려울 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면 신임은 근해에서 또 살인항천, 구민항천이 이루어지고, 갑계는, 갑계의 향중에서는 간방을 보게 되면 근심이 생긴다 해가지고 살인항천, 대항천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꼭 사림항천만 얘기하려면은 물이 경유향을 했을 때 물이 나가는 것, 정유향을 했을 때 물이 들어오는 것, 이것만 하면 사림항천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구빈항천까지 따진다면 경유향을 했을 때 물이 권실에서 들어오면은 구빈항천이 되고, 정유향을 했을 때 권실로 물이 나가면은 구빈항천이 된다 하는 그런 양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또, 제가 저작한 낙연 연구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강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강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강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정경이라는 글자의 뜻을 두지 않고 정경은 금국이 됩니다. 우리는 정경은 그 두운합 정경지기 했으니까 금국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얼병, 수방, 얼병은 화국이 되고, 그 다음에 신임은 수국이 되고, 그 다음, 갑계는, 먹국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국으로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정경금국이라고 치면은, 이러한 향법에서, 만약에 금국이라 그러면, 개축으로 수거, 수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축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개축, 간임, 간묘해서 금국이 되겠는데, 이 금국으로 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건국으로 물이 이루어질 때 아, 잠깐만 수정하겠습니다. 건국에서는 건국에서는 다시 수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건국이라고 하면은 자 곤신으로 물이 수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곤신으로 수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곤신으로 수구가 이루어졌을 때 이 곤상이니까 이 정경 건국의 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건국의 향을 쓰지 말라는 얘기죠. 곤방상에서 수구가 되면은 정경 건국은 이것이 다 황천이다. 자, 건국의 향이 뭡니까? 건국의 향은 손사하면은 장생향입니다. 이거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왕량을 하게 되면 경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향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 정묘향. 정묘향은 건국의 정묘향이라 그러면 왕, 세, 병, 사, 묘, 개축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럼 왜 하지 말아라 그러냐? 만약에 손사로 향을 하게 되면 향상으로 장생향이 되겠는데 생향 인간총파입니다. 인간이 그렇죠? 생육대관 인간이 되죠. 그 인간총파. 만약에 경류 왕향을 하게 되면 이 지금 이제처럼 산경향총. 또 묘향을 해도 묘향 인간총파. 이래 가지고. 건국에서 쓸 수 있는 향법. 건국이 될 때 뭐 생향이나 왕향이나 양향이나 모든 향법이 아무것도 곤신의 물이 나가면 건국향 절대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훨씬 더 이제 강범위한 그 틀이 아주 그 전체 판세를 다 논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신은 마찬가지로 얼병도 마찬가지죠. 얼병 손사로 물이 만약에 나갔다 이러면은 손사로 물이 나갔을 때 아 요즘 하국의 향을 쓰지 말아라. 하국의 생왕묘가 뭔가 아, 생은 간인이고 왕은 병하고 신수를 묘고 그럼 간인향 쓰면은 생향과 충인간 또 병호향을 쓰면 살인대왕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강범위하게 그 이해를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살인대왕천은 저희가 수없이 간산을 다니면서 점검을 해봐도 대열은 있습니다. 대열. 이제 우리가 참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문장 끝에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살인대왕천 말미에 보면 얼씬 여기서 뭐죠 참 좋은 말을 많이 해놨습니다. 침을 돌려 한 번 쓰는 것이 생법을 따라하고 장차 묘지를 개토하며 외반을 사용해서 향을 정하여라. 얼신정기의 수와 삼절 농마 상어가는 양공구비의 제일가는 법수인 것이다. 딱 한 법수 차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법수 차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 법을 쓰겠다고 이제 그 응용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로 물 나갔습니다. 물이 나갔는데 병으로 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병록이 제사해서 을병수방 손수선하는 살인대왕천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왕이니까 여기는 인간 살인대왕천이죠.
사령대 항천인데 그 조정근 선생이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신전기의 수와 삼절농마 상어가는 양공구비의 제일가는 법수이다 해놓고 요 위에서 보면은 생법을 따라야 하고 장차 묘지를 정하며 외반을 사용해서 향을 정하여라. 침을 한번 돌려. 침을 한번 돌려서 쓰셨다는 얘기죠. 한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요 침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삼절농마 상어가 하는 정량향에 해당이 됩니다. 정량향. 그럼 정량향은 88행법 중에서 가장 좋다는, 가장 복을 받는다는 향법인데, 하나는 요 한 방위에서, 요 한 방위에서 요거는 살인대왕천이 되고, 요거는 가장 좋은 향법이 되고, 이렇다는 말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을 하기를, 개통하면 외반을 사용해서 향을 정하여라. 그래서, 만약에, 내반으로 정하는 거하고 외반으로 정하는 거 7.5도 차이기 때문에 내반으로 향 정하는 것이 외반으로 정할 때는 7.5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 자향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야 이 향법만 알면은 뭐 이런 흉한 것도 이렇게 금방 복을 받을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향을 임의로 이렇게 막 돌 수는 없습니다. 자리가 안 되는데 향을 막 돌 수 없습니다. 우리 선인들이 묘지를 잡아놓은 것을 보면은 이거보다는 이것을 더 선호합니다. 정미보다는 병호를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남향이니까. 정남향을 얼마나 선호합니까? 왕조는 뭐 특히 남향 아니면 안 쓸 정도로 남향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남향을 선호하는데 남향을 선호하는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은, 맥이 분명히 정미로 향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맥,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행위보다도, 땅이 본래 가지고 있는 영향이 더 큽니다. 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영향을 그대로 살려서 사람이 썼을 때 100% 되겠죠? 그러면 뭐, 그 더 이상 가는 게 없죠. 그런데 땅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잘못 쓰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쓴 것이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은 원위치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본성 해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썼다 해도 원래 이렇게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대 항천을 가다 보니, 야, 여기 살인대 항천인데, 대단히 자손들이 많고 복을 받았다. 그 땅 기형지세 지기를 찾아보면 정미로 가고 있습니다.